한번 더 복습하기로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알파벳 불러주세요. B, I, R. 이게 R이야, R. B, I, R, D. 뭐라고요? D, I, R, D? 다시? D. 이 글자 이름 자꾸 잘못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뭐? B, I, B, I, R, D. 모여서 내는 소리는? 들어볼까? Bird. Bird. 뭐래요? Bird. Bird라고 그러겠죠. Bird. Bird. Okay. 그래서 얘가 bird 된 이유. B는? B.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 I, E, O 중에서 O. 그 다음에 R은 R. D는 합쳐서 Bird죠. 됐으니까 Bird. Bird. 오케이. 그래서 소리는 Bird 써볼까요? 아니, 여기다가. 선생님이 그래서 종이랑 연필 가지고 오란 거, 한 거예요. 버 소리를 만들어줘야 되죠? 버. 자, 예은아, 쓰기 할 때는 항상 그, 아니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데, 선생님 하나 얘기할 건. 자, 브, 드, 버드. 이렇게 소리 내면서 써야 돼. 알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다음 녀석. 알파벳, 아이고야, 이거 아닌데. 불러줄까요? C. A, C, A, P. 그렇죠. C, A, P. 모여서 내는 소리. 모여서 내는 소리. 맞든 틀리든. 컵, 볼까? cap, cap. 뭐래요? cap.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소리 뭐라고요? cap, cap. cap. 뭐라고요? cap. 얘가 캡된 이유. C는 두 가지 소리 뭐 중에서? S, K 중에서? A는 뭐 중에서? A, E, A, A, O 중에서? E. P는 항상 P 모여서 캡. 알겠습니까? 캡. 오케이. 그래서 소리? 써볼까요? CAP 이런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크, 에, 프, 캡 이렇게 소리를 내란 말이에요. 크, 에, 프, 캡. 오케이, 다음 녀석 만나보겠습니다. 알파벳 A, N, F? F는 여기 있고요. 그 T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모여서 내는 소리는? 맞든 틀리든? 그렇죠. ant ant 오케이, 얘가 ant 된 이유. A는 뭐 중에서? A, E, A, O 중에서?
에 에는 느 티는 합쳐서 ant 됐죠. 됐습니까? 영어에는 이 글자가 없어요. 이 글자도 없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ant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오케이. ant. 그래서 소리 ant 써볼까요? 그래서 합쳐서 우리는 ant.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집에서 연습할 때.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A P P R L E. A P P L E. 뭐여서 되는 소리? Apple. Okay. Apple. Then you. A는 뭐 중에서? A 중에서 에, 예, P는 두 번 있어봤자 소리는 하나, P가 가진 소리? 그, L은? 어, 끝에 오는 E는? 소리 없어. 그래서 E가 원래 갖고 있는 소리 뭔데? 근데 여기서 아무 소리도 안 났고,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다? Apple. Apple. 오케이, Apple 한번 써볼까요? 아니지, 그땐 에 라고만 소리 나면 되지. 에, 푸, 푸. 을. 끝났나요? 그렇지, 소리 안 나니. 그렇죠. 그렇게 연습하는 거야. 에, 푸, 을. 에 소리 되면서 에 소리 나는 글자를 쓰고. 에, 푸. 어 소리 안 나는 이 빼먹지 말자 생각하면서 쓰고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B A G 그렇죠. B A G 뭐에서 내는 소리 맞던 틀리던 소리 내는 거 중요하죠? 그 생각 B A G 뭐에서 내는 소리? 얘가 back 됐죠. back 가방 back back 얘가 back then you B는 B A는 뭐 중에서 중에서 G는 뭐 중에서 중에서 합쳐서 back 됐습니까? back 오케이 back이고요. 그래서 소리 back 써볼까요? 에 그 합쳐서 소리 back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A L L I G A T O 그렇죠. Okay. A L L I G A T O R. 뭐에서 내는 소리? Allig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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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하면 alligator. Alligator.
alligator. Okay. 그러면 A 이거 alligator. 데니 너 4시 이후에 선생님 바쁘다고 얘기했는데 자꾸 4시 이후에 온다. Okay. Alligator. Then you. A는 뭐 중에 뭐? A. 중에서? A. LL은 둘 있어봤자 소리 하나. 뭐? O. I는 뭐 중에서? I, E, O. 그렇지. I, E, O 중에서 뭐 됐을까? E. 그렇지.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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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G는 뭐 중에서? 중에서 그? 그래서 alligator라며 그럼 그 소리도 써야지 alligator 다음 A는 뭐 중에 뭐? A, A, 중에서 이게 다 합쳐서 분명히 예은이가 뭐라 그랬어? alligator라며 alligator 그럼 A가 뭐가 돼야지 얘가 alligator가 돼요? 에? 엘리게터야? 에이가 에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엘리게이. 그 다음에 T는 트. 그 다음 O는 뭐 중에서 오, 오, 아, 어. 오, 오, 아, 어 중에서 뭐 됐을까? 힘 빠졌네. 여기 힘 센 소리 대표 소리 내줬고 여기에 내 이름을 불러줘 했었으니까 힘 다 빠졌어. 여기도 대표 소리.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힘 빠졌고 그 다음에 R은? 어. 그래서 다 합쳐서? Alligator. Alligator. 됐습니까? Alligator. Alligator. 됐습니까? Alligator. 그래서 Alligator 소리 내면서 써볼까요? 너는 몇 번째 숙제냐? 그게 뭔데? 단어야? 뭐, 단어야? 그러면 alligator 쓰는 동안 선생님 시험지 좀 뽑을게. 써보세요. No speaking 하고 매칭 안 했어? 게다가 점수도 83점이야. 다시 해. 지금 해. 어쩌다가? 축하합니다. 잠깐 보여줄까 선생님이? 잠깐만 금방 보여줄게. 안녕하세요. 자 여기 있어. Alligator. 엘리게이터 지금 예은이가 에 하고 으 하고 그치 여기까지 썼어 그 다음에 게이 소리 날 수 있는 거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그렇지 게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털 남았네 그렇지 얘를 조심해야 돼 그렇지 오호호 맞았어 오케이 긴 것도 어떻게 하면 익힐 수 있는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예, 다 했습니다. 다음은 3호 해야 돼. 2호는 아직 어려울 거야. 3호 연습해 오세요.